범이 물고 간 누르꽁지.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고 있었어. 소금장수는 꾀가 많았지만 힘은 약했지. 다른 소금장수들은 소금 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는데 이 소금장수는 작은 자루 하나 드는 것도 쩔쩔맸거든. 마을 사람들은 소금장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 쯧쯧, 그렇게 약한 몸으로 소금을 팔러 다니는 게 용하네 그려. 어느 더운 여름날 소금장수는 소금을 팔러 길을 떠났어. 크고 튼튼한 말 등에 소금 가마니를 한가득 싣고서 말이야. 어쩌겠어. 몸이 약하니 튼실한 말이라도 있어야 하잖아. 소금 가마니를 잔뜩 짊어진 말이 달각달각 걸을 때마다 왈랑절랑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 소금장수가 깊은 산속에 막 들어섰을 때였어. 커다란 범 한 마리가 소금장수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야. 왕방울만한 눈이랑 얼룩덜룩한 털이 여간 사나워 보이지 않았지. 아이고 무서워! 소금장수는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간이 콩알만해졌어. 말만 들었지 범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 범도 말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 소금장수를 잡아먹을 생각은 않고 말을 보며 고개만 갸웃거리지 뭐야. 여보시오, 소금장수. 저것이 무엇이오? 범은 더위에 축 늘어진 말 고추를 가리키며 물었어. 옳지, 범을 잔뜩 겁주어야겠다. 까딱 잘못하다간 내 목숨이 위태로울 판이니. 소금장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꾀를 내었어. 그거 말이냐? 그건 범을 쏘는 불총이란 것이다. 불총? 범은 소금장수의 말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 하지만 범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어. 이보시오, 소금장수. 저기, 저 참외 같은 것은 무엇이오? 범은 말 고추 뒤에 둥글고 길게 늘어진 것을 가리키며 물었어. 이건 말이냐? 이건 범을 잡아서 가두는 주머니다. 소금장수는 속으로 싱긋 웃었어. 아무래도 범이 잔뜩 겁을 먹은 것 같았거든. 그렇지만 범이 누구야? 숲속의 왕이잖아? 범은 쉽게 도망가지 않고 이번에는 말 목에 걸린 방울을 가리키며 물었어. 저건 또 무엇이오? 그건 범을 잡아먹는 오르릉새다. 소금장수가 냉큼 대답했어. 오르릉새? 에쿠, 세상에 별 무서운 짐승도 다 있네. 범은 속으로 겁이 바짝 났어. 그래도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성미인지라 굽실굽실 말 곁으로 다가갔지. 범이 이제 우리를 잡아먹으려나 보구나. 겁이 난 소금장수는
얼른 말 방울을 떼어내어 눈 깜짝할 사이에 범의 꽁지에 매달았어. 딸랑딸랑, 짤랑짤랑, 왈랑절랑. 범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울려댔어. 에쿠, 범 잡아먹는 오르릉 새가 내 꽁지에 붙었구나. 이를 어째? 이거 참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범은 꽁지가 빠져라 앞으로 마구 내달렸어. 하지만 앞만 범이 달아나도 오르릉 새는 떨어질 줄 몰랐지. 딸랑딸랑, 잘랑잘랑, 왈랑절랑. 범은 무서워서 더 빨리 뛰었어. 에구, 나 죽네. 범은 숨이 턱까지 찬 나머지 앞도 잘 보이지 않았어. 그래도 무서워서 멈출 수가 없었지. 아이고! 범은 급히 뛰다가 그만 커다란 소나무에 꽁지가 걸리고 말았어. 그 바람에 꽁지에 달려있던 말 방울이 소나무 가지에 탁 걸렸지 뭐야. 범은 그런 줄도 모르고 냅다 달리고 또 달렸어. 범은 한참 뒤 어느 커다란 나무 아래에 다다랐어. 어? 이제 오르릉새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 범은 그제야 털퍼덕 주저앉아서 다리 쉬임을 했어. 후유, 살았다! 살았어! 그때 어디선가 노루 한 마리가 껑청껑청 뛰어왔어. 범 아저씨, 왜 그러고 계세요? 노루는 헐떡헐떡 숨이 가쁜 범에게 물었어. 말도 마라! 오르릉새가 날 잡아먹으려고 내 꽁지에 붙었지 뭐냐? 범의 말을 들은 노루는 피식 웃었어. 범을 잡아먹는 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정말 있다니까! 날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범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말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노루는 영 믿지 않는 눈치였지. 오르릉새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한참을 다투었어. 그럼 오르릉새가 있다는 곳에 어디 한번 가봐요. 실랑이 끝에 노루가 말했어. 그래, 좋다. 범은 얼른 일어나 앞장서 걸었어. 그런데 조금 가더니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거야. 오르릉새가 제 꽁지에 또 붙을까봐 은근히 겁이 났던 거지. 에이, 오르릉새가 없으니까 괜히 꽁무니를 빼는 거죠? 아니, 아니야. 그게 글쎄. 범은 앞만 생각해도 겁이 났어. 노루야, 내가 내 꽁지를 물고 가면 안 되겠니? 아니, 왜요? 오르릉새를 보고 너 혼자 도망갈까봐 그래. 그러세요. 보나마나 오르릉새는 없을 텐데요, 뭐. 노루는 선선히 꽁지를 내주었어. 범과 노루는 말 방울이 걸려있는 소나무 가까이까지 왔어. 저기, 저거! 범이 말을 하려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부는 거야. 그 순간 소나무 가지에 걸린 말 방울이 요란스레 울렸지. 딸랑딸랑, 잘랑잘랑, 왈랑왈랑. 에구, 저거 봐라! 오르릉새가 날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잔뜩 겁먹은 범은 노루 꽁지를 입에 문 채 냉큼 돌아섰어. 아이고, 아야!
그 바람에 노루꽁지는 그만 댕강 잘리고 말았단다. 그때부터 노루꽁지가 짧아졌다는구나.